청소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신앙과 뜰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딱히 이거를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소신앙, 뜰신앙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누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성막은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곳이 그림을 그리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지어졌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대로 지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 모형대로 지어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라고 말한 이것은 어떤 것으로 볼수 있냐? 영, 혼, 몸으로 분리를 하면 이 성막하고 같은 세 분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을 사람의 영으로 표현하면 성소는 혼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뜰은 육으로 표현을 할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갖는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는 존재를 볼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내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법궤가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또한 이 성소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 혼이 영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냐. 내 육체가 바로 이 영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이냐. 이러한 신앙이 있고, 반대로 육이 강해서, 육이 내 혼을 지배하고, 그래서 혼이 육의 지배를 받아서 육과 혼이 함께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 뜰신앙과 성소신앙 이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넵니다.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또한 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통과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수 있냐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과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가나안 땅은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얻은 기업,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모두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기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인생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구원의 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하나 정복해 가서 완전히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들이 수고한 것들로 볼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한 가지로 데피니션을 주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이걸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은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과 그 성전에서 드린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인 것으로도 우리가 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또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 각각 믿는 사람의 심령으로도 보여지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신앙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뜰신앙과 성소신앙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뜰신앙은 무엇이고 성소신앙은 무엇인가? 뜰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은 가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문은 통과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이 홍해죠. 그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십자가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열어놓으신 그 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을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접은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뜰신앙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 뜰 안에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뜰신앙인 사람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길이 바로 광야길과 같은 길이다라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번제단에서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겨진 후에야 이 성소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성소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성령세례는 어떨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갔던 걸 알 수 있어요. 이 광야길은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광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이 이 광야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통과했죠. 그렇다면 육적인 신앙생활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광야에서 이들이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율법을 여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뜰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 앞에 반드시 서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벗어버리는 신앙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출애굽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게 하신 그 부분이 홍해를 통과한 것이었다면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는 이 40년이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삶에 동일하게 이것이 접목되어질 수 있다. 이 기간을 일반적으로 성화의 기간이라고 말하죠. 왜 성화 기간이라고 말하냐면 율법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깨닫는 거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 긴 시간을 주셨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육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야. 물두멍에 씻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얘기에서 이것을 각각 교단에서 말하기를 이제 의로워졌다. 너는 이제 여기서부터 의로워졌어. 의인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구원 받은 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 성막 안에 있어야지만 돼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성막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의 모든 길은 한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그들이 지났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서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산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을 갈라디아 3장에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갔지만 이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 아래에서 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면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알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헷가닥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는 거야? 내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산대. 그럼 얼마나 반가워서 그 약을 먹겠어요. 난 이것만 먹으면 산대. 죽음에서부터 산대. 사형장으로 이제 끌려가게 생겼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서 너는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잘 모르겠어 이래요. 아니면은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와 나는 이제 살았구나. 외치겠어요? 안 외치겠어요?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을 다 짊어지셨다는 걸 심령 속에서 만났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기뻐서 춤추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너는 죄산 받았어. 너는 이제 자유함을 받은 거야.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믿어지게 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거에 신이 나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고 말씀을 더 사모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모든 면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영접을 했는데 그 예수 영접을 어떻게 했느냐 내 심령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완전히 믿어지는 그 상태이냐 아니냐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줄줄줄줄 앞에서 누가 기도하면 그거 따라서 하고 됐습니다. 이제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따라서 하고 나서 나 이제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홍해를 건너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60만이 건너는데 60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잡족들이 섞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인이 아닌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이들이 불평 불만하고 쭝얼쭝얼쭝얼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도 백성들도 거기에 같이 요동하는 바람에 이 광야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시편 78편 2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연고라 구원을 믿지 아니한 연고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한 그러니까 홍해는 건넜는데 믿지 않았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그냥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만 나가는 사람. 그러니 이 뜰신앙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진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육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회개를 하면서 물두멍에서 씻고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점점점점 진보 있는 신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보 있는 신앙이 아닌 저 뜰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같이 세례받고 같이 만나를 먹고 같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걸 먹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가 되었느냐. 요게 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홍해에서 나와서 간 것 같으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자가 아닌 자와 믿음으로 나아간 자가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떨신앙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육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통과를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서도 노뱀을 봤을 때 살아났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아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뜰신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느냐. 이것은 육체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성소는 내게 덮개가 있어요. 성소가 지성소는. 그런데 이 뜰은 덮개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의 육체 연약함은 늘 율법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2절에 보니까 죄 가운데 가둬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육체의 연약함은 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덮개가 없는 뜰의 모습이에요. 덮개가 없는 육은 항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마귀가 늘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예법이 늘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은 늘 우리에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절대로 뜰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연약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육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여기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다 나라 세우게 안 했어요. 이 광야는 그냥 통과하는 곳인 거예요. 육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육체 삶은 무슨 삶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그네 삶, 광야가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짝이 져야 이게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율법을 가두었다라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얘기는 율법으로 있는 동안에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보호 덮개가 없다는 말을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십자가의 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뜰을 통과하는 우리 육체가 가는 길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번제단도 놓여있고 물두멍도 놓여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육체를 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육의 통로를 잘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리더십 안에 있었던 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이 길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십자가로 예수님이 길을 여셨고 이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이 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가는 길이지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깥은 나아가면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죽으니까. 덮개가 없는 성막은 우리 육체가 사단에게 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육의 사람이 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죽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길을 가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섬겨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속성으로 변화되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육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환난을 당하는 거, 대표적인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 에스겔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을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 환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다니엘은 환관이 되어졌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 육체가 받은 고난이 구원과 관련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차이가 있었던 건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소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7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70일에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리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성읍이 또 무너지고 제사와 예물을 다 금지하고 완전히 더럽혀지게 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까지의 그 기간을 70일회로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 1350일까지 그걸 통과하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환난을 통과하게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허락한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허락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우리의 성도들, 이것도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고 쉬게 되어진다. 그 과정이 여기서 보면 어디에 해당되는 걸 말하냐면 우리의 뜰 신앙을 갖고 있는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진다. 우리 육체를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얘기를 했으니까 갑자기 마지막 때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이방인의 짓밟히는 그것을 주님이 허락해서 무너지게 되는 건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을 말해요.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걸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성막에 덮개가 없는 이것은 육체의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육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서의 이와 같은 환란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뜰신앙에서부터 나와서 성소신앙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육은 귀가 열어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릴 수 있습니다. 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미혹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안 받아요? 성소신앙이 된 사람들이 미혹을 안 받아요. 덮개가 없는 뜰에 있는 그 이유, 육체의 예법, 행위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느라고 피를 흘리고 뭐 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만나졌던 것과 같이 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기는 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모세의 한 리더십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셨던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제대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뚱을 통과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면 쓰러진다라는 거죠. 시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로서 그 상태로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의의 말씀, 즉 영적인 말씀을 경험할 때에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말씀이 생명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들이 계속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육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고 여전히 육적인 걸 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78편 16절로부터 19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적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22절에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불만하고 몸이 아프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좌절하고 돈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뜰신앙인 거예요. 뜰신앙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 좌절, 불평, 불만. 그래서 불뱀에 물린 거야, 그게. 불뱀에 물린 게 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찾아서 나를 물은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뜰신앙인 거예요. 근데 같은 광야를 통과했는데 왜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 안 하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우리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신앙생활이 길게 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왜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자냐,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뜰 신앙은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은 맨날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가고 예배를 잘 참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 거는 성소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나한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뜰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계속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면 뭐예요? 들었으면 들은 만큼 내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죠.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야죠. 어떤 순간이 와도 믿는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죠. 우리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그런 진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진보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지는, 내가 죽어지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하고 씻는 만큼 육이 벗어지는 건데 말씀을 받고 회개도 안 하고 말씀 앞에 순종도 안 하고 말씀은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어제 들었고 오늘도 또 듣고 계속 듣고 그 말씀은 지나가고 나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육적인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뜰 신앙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환란이 올 때 못 이깁니다. 환란이 올 때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지옥 가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대강하면 안 돼요. 분명히 육적인 신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소신앙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육적인 신앙으로 이 뜰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환란이 올 때 마귀에게 넘어져서 죽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7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육은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육적인 상태에 있는 율법으로는 죄의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성소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안에 들어간 신앙이에요. 자, 그럼 이 성소신앙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가가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게 3절로부터 있어요.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5절 말씀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성소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성소 문을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간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요단물은 어땠다 그랬어요? 언덕에 넘치도록 물이 넘쳤어요. 범람했어요. 그 범람하는 시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볼 때 주여 당신이 주시하던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건너오라 하소서 이르죠. 그러니까 오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는 물 위에 섰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섰기 때문에 물 위에 섰던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쳤지만 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그 물에 내딛을 때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 위에 그 발을 내딛은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성소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말씀에 의지한 신앙의 상태. 이전에 성결하라 그랬거든요.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말씀에 의존되어진 제사장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 성소를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소 신앙은 어떤 자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된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의 믿음은 완전히 말씀에 의지하여서 들어가는 신앙. 바로 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은 사람들.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자가 성소 신앙인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 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의 신앙이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3,000명, 5,000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예배를 드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냐 아니냐. 신앙은 주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죠?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가긴 갔는데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영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지 않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듣긴 들어서 예배를 참석했고 했는데 돌아서서 나올 때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물론 목사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을 안 줄 때는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셔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는 바른데 목사가 틀린 설교를 하면 주님이 그거 못 듣게 하세요. 그럼 안 들려요. 하지만 목사가 똑바로 생명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내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서 뭘 들었는지 모른다. 이러면 내가 지금 성소에 못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는 준비 의식과 같아서 이 뜰 신앙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지고 여기를 가는 이거를 지나야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자가 되어져야지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일곱 족속을 다 내몰았거든요. 내가 성소신앙이 되어져야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이 성품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식을 행해요. 그 예식을 행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붓고 거룩한 옷을 입히기 전에 물로 깨끗이 씻겨요. 성결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우리도 깨끗이 씻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더 충만하게 임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될 때 성소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에 붙는 기름 부음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첫 문을 통과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을 갖게 하지만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잘 통과한 신앙인이 되었지만 성령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순종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더욱더 차고 넘쳐나는 완전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되어지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름 부음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인을 만들어줍니다. 온전히 정결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옷은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인의 옷은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받는 그 상태는 아닌 거죠. 성소신앙이 되어져야지만 그와 같이 온전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라서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예복은 영적 말씀에 온전히 순종된 믿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영적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휘장이 없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그래서 성소 신앙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 심령 속에 임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혼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상태가 성소신앙이다. 이런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졌으니 이런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잘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이 단단한 식물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단단한 식물은 곧 십자가의 말씀으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영적 말씀을 먹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를 벗어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세 번째, 육적인 율법의 행위를 벗고 영적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 거룩한 심령이 되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성소신앙인입니다. 자, 네 번째,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거룩한 속성, 영적 속성으로 변화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된 사람이 육을 갖고 있어도 이 혼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이 육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육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이 사람이 성소신앙인 거예요. 육적인 신앙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지 않으니 여전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인 사람들은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은 거예요. 뜰신앙인 사람은 아직 그들의 영혼에 가나안 족속, 그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성소신앙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적 신앙인이다. 그의 영과 혼이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신앙인이 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여기까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는 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요단강은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일 뿐인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의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을 수 있게 뢰마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소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소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그리고 여기 향단 있고 떡상이 있어요. 성소신앙이 주는 건 뭐냐? 금촛대는 성령이 빛을 비춰요.
이 향대는 기도하는 향을 피는 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여기 떡상은 말씀인데 성령이 말씀을 레마가 되게끔, 생명의 말씀이 되게끔 먹게 하기 때문에 성서신앙이 된 사람들만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게 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럴 때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을 쪼개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쫓아내고 어떤 때는 태우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내가 말씀을 생명으로 레마로 먹어야지만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로 들어가서 지식이 되어져서 머리에 남아있고 이 심령은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심령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있어. 이건 전부 내가 레마로 말씀을 못 먹었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옥토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오죠. 네 가지 밭, 돌짝밭에 뿌려지니 말씀을 받긴 받는데 금방 받았다가 뿌리가 없어서 없어져 버려요. 내 심령에 가시던 떨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받지만 22절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쓰러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거 못 벗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쓴뿌리부터 뽑아내야 돼요. 좋은 땅은 어때요? 말씀을 뿌리면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소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려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적 예배예요.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 우리 주 예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육의 신앙, 뜰 신앙을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까지 자라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